유럽 산업인대회 및 전도집회가 속지 않는 절대망대의 주제로 지난 29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티시 뉴스입니다. 유럽 산업인대회 및 전도집회가 지난 29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유럽 산업인대회 및 전도집회는 속지 않는 절대망대라는 주제로 유강수 목사가 각 두 강의씩 총 네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유럽에 각 흩어져 있던 15개국 제자들이 모여 독일어, 영어를 비롯한 총 7개 언어로 통역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산업인대회에서 유강수 목사는 24 기도 속에서 777 보좌의 능력 나에게 임하는 집중,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기도 집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성령 인도 100%, 현장을 향한 성령 역사 100%, 성령의 열매 맺는 시스템 100% 준비하라고 전하며 300% 응답을 통해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 집회에서는 금토의 시대의 금요일에는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깨닫도록 돕고, 토요일은 자신의 달란트를 찾게 하고, 일요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각인시키는 최고의 날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시작은 완벽한 성령 인도와 충만의 100%, 또 현장이 보일 때까지 기도 집중의 100%, 지속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100%가 되어 300%를 가지고 다민족 시대, 힐링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려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매 강의에 앞서 류강수 목사는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럽 선교사, 현지인 목회자, PK, MK, 산업인 렘넌트들과 면담했고, 금토의 시대에 300% 준비해야 할 미션들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또한 유럽 선교사들에게 300%, 금토일, 세 가지 뜰의 3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치유 강단, 치유하는 신방을 통해 다민족, 기성세대, 렘넌트, 교육자, 질병 가진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들이 모이는 제21차 여교육자 수련회 등록이 연장되어 오늘 마감됩니다. 개교회 모든 목회자 및 사모, 여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늘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중직자대학원 가을 32학기 6강 강의가 오는 17일 오후 5시 RUTC TV로 방송됩니다. 중직자대학원장 유강수 목사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3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학기 전도학 강의는 현장 강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한편 중직자대학원의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미국의 절대망대를 세울 미주 전 다락방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자료 구입을 사전 신청받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RCA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는 위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E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오는 5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제8차 아시아 산업인대회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다음 주 토요 핵심은 영남권 중심으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과정은 모두 캠프이고 응답입니다. 777 기도 속에서 나를 확정하고 300% 결단 내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